오늘 경기 한일장신대학교의 선발 투수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무한 사이드암 투수가 되겠고요. 좌우 무브먼트가 좋은 투심성 패스트볼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독을 품은 게요. 사실 작년에 몬스터즈 상대에서 깔끔하게 이 3자 범퇴로 막아냈었는데 그게 통편집이 됐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많이 던져.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 과연 작년 그 이상의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1번 타자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근우 선수가 안타도 있습니다만 볼넷 2개, 3번의 출루. 그러면서 어제 시즌 두 번째 타점도 기록했었던 정근우 선수였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딱 하나에 왔어요. 정근우 선수가. 그때 1번 타자 정근우, 2번 타자 이용규.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 1번 타자! 예, 출루! 오케이. 일어나서 빅맞은 타구에 좋은 코스에 떨어집니다. 군산 맞네, 맞아. 1번 타자부터 안타를 기록합니다. 최강권 스쿼드의 1번 타자는 정근우입니다. 우리 1번 타자가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무사주자일로. 1회부터! 가자. 열승 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성훈아, 이거 생각, 허벅에 생각하고. 오케이, 하자, 연습 준비! 이거는 완전히 잡힌 거예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포구만 됐으면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투수도 워낙 급했던 거죠. 급한 나머지 공이 좀 벗겨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아, 본헤드 플레이 나올 뻔했는데. 아, 벌금 나올 뻔했다. 좋아서. 중면차 가면서 다 살았군다. 공이 빠지면서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김문호가 그냥 당겨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타격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자구는 우중간에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주자 3번 통계. 태클 코치 멈춤 사인. 무사주자는 3루 1루가 됩니다. 14경기 연속 안타의 김문호가 무사주자 3루 1루의 찬스를 만듭니다. 오늘 흐름이 또 이렇게 가네. 무사 주자는 3루 1루. 아, 그리고 박영택이거든요. 올 시즌은 팀이 점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때 모두 해줬던 게 박영택 선수였어요. 오늘도 경기 전에 선수들이 성취점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다짐하고 경기에 임했거든요. 과연 1회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지. 템포대로 해, 니 템포대로! 공격적으로 해! 타자! 캡틴 가자, 캡틴!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타구 외화로 갑니다! 멀리 가는 이 타구! 3루 주자의 태극! 정근우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추가하는 박용택이 선취점을 팀에게 선물합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야, 김문호 뭐하노? 같이 있어야지, 문호!
오토바이 상황에서 야수가 공을 잡았을 때 잡고 난 직후에 주자가 스타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문호 선수가 다시 되돌아갔어요. 아, 투 갈 걸. 아, 문호 리타치 해야지.